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앞에 신기한 자판기가 생겼습니다. 문화정보원 북라운지 서가에 있는 책의 글귀를 인쇄하는 문학 자판기인데요. 누구나 무료로 좋은 글귀가 적힌 쪽지를 받을 수 있고요. 아시아문화전당 가을 투어에 참여하면 필사하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가을 소풍, 억새 피크닉을 주제로 하는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가 12일부터 4일간 영산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극락교에서 서창교까지 3.5km의 억새길도 걸어볼 수 있고요. 국악공연 등 문화행사를 즐기거나 8개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엮은 스토리북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8일 저녁 7시 30분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공연 님을 위한 심포니가 펼쳐집니다. 김대성 작곡가의 음악, 님을 위한 행진곡 주제에 의한 교향시, 민주가 처음 공개되는데요. 10일에는 서울예술의 전당, 12일에는 일본 도쿄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특별음악회가 열립니다. 추억의 충장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구예술공간 집에서는 광주의 추억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이어갑니다. 9일부터는 정선희 작가가 따스하게 그려낸 99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동구의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볼 수 있고요. 10일부터는 박일구 작가가 92년부터 95년 사이에 광주를 찍은 미발표 사진들을 통해 과거 추억을 소환합니다.